자, 오늘 차량은 니로 17년식이고요. 이제 주행거리는 한 5만 몇 킬로 정도 됩니다. 원래 한 정확하게 1년 전쯤에 오셔가지고 흡기에 탄 N타입 2개, 그리고 중탄 N타입 중통 하나, 탄 배기 하나 하시고 오늘 때마침 또 자동차 검사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배기 거만 좀 빼고 가셔서 검사 마치셨는데 차 깨끗하게 잘 타셨다고 그랬죠? 네, 다 좋다고. 네. 차 상태는 좋다고. 아, 그렇게. 아유, 다행입니다. 뭐, 우리 거를 달아서 좀 효과도 보셨을 거고요. 사장님이 또, 운행하시면서 관리도 잘 하셨다고 보는 거고요. 그래서 오늘 또 저희 제품 믿으신다고 온다, 온다 하면서 때마침 또 검사 맡을 겸 들리셔서, 검사 맡고 오셔서 라파 플러스 원 8개 추가 장착했습니다. 엑셀 뛰세요. 저기 빨간불이면. 엑셀 다 뛰세요. 계속 밀고 가니까 이거를 많이 이용해 연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. 오히려 브레이크를 빨리 밟게 되잖아요. 더 잘 밀어줘요. 어차피 믿으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. 그 제품에 대해서 어디 흡기가 안에 감기만 했는데 이렇게 차가 틀려지지 신기하다 희한하다는 말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. 네. 아, 이거 빼고 왔더니요. 네. 저 고개 올라갈 때 옛날 처음에 올랐던 똑같더라고요. 그 느낌이 올 거예요. 네. 어차피 배기 하나만 뺐는데도 느껴지는 체감은 그렇게 느껴지실 거예요. 1차선 들어가서 쭉 한번 밟아보셔도 돼요. 가속도 빨라지고 엑셀레이터 반응이 빨라질 거예요. 그죠? 슬슬 올 겁니다. 무리했던 조금 확실히 부드러워지고 와, 좀 힘써야 막 해야 될 것 같았는데 그냥 스무스하게 지금 나오고 그럴 거예요. 이게 타면서 더 좋아져요. 확실히 그 고속도로 갔다 오면은 네네네. 차가 부드러워지는 걸 느껴요. 아, 맞습니다. 예. 보통 집에서도 송울인데. 네, 송울이세요? 저도 큰형님 집이 송울이라서 어저께 다녀왔어요. 그래서 일동 문제 갈때 고속도로 가거든요. 네, 그때 한번 타보시면 아실 거 아시지. 여기서 유턴할게요. 아니 뭐 더 타보셔도 어차피 고속도로 올려보시면 또 틀린 거 아실 거예요. 엑셀 뛰세요. 그래도 속도가 안 주고 계속 밀잖아요. 네, 이 항속 주행 거리가 더 훨씬 늘어나요. 네, 여기서 유턴하십니다. 네, 하셔도 됩니다. 그걸 차이가 또 이렇게 많네. 네, 그렇게 틀려져요. 엑셀레이터를 누르면은 네네네. 아까는 좀 힘이 좀 버겁게 느꼈는데 조금 네. 그랬는데 힘이 좀 딸리죠. 네. 또 다르네. 또 다르죠? 그거예요. 자, 가시면서 1, 2차선으로 들어가시면 돼요. 잘 됐지.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이거 그렇습니다. 믿고들 사세요. 하지 마세요. 저도 시범 중에 하고 또 하니까 매년 2년 한 번씩 업그레이드. 그러니까요. 가까운데 계신 분들은 이렇게 품목별로 업그레이드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. 이게 사실은 이게 어차피 이 장착 비용은 1년 전후만 타면 연비로 다 뽑으시거든요. 근데도 처음에 들어갈 때 이제 목돈이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 때문에 망설이는 네, 부분들이 그렇죠. 있어요. 예. 그건 저도 소비자 입장으로 이해도 하고요. 뭐, 또 코로나 때문에 또 경기도 그만큼 어려운 것도 사실인 거고요. 아, 예. 많이 어렵죠. 사실은 이런 거 할 때도 어떻게 보면 와이프한테 동의를 구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쌈짓돈 모아서 하시는 분도 많아요. 근데 뭐 경기가 좋아야 쌈짓돈이 생길 거 아닙니까? 그런 게 좀 저희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지만 어떻게든 저희 뭐 만 5년 넘겼고요. 횟수로 6년, 7년 이 사업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3년은 넘기셨으니까. 네. 뭐 그런데 와중에 갑자기 그냥 또 코로나가 왔어요. 그러니까. 그러니까요. 어우, 저희도 많이 힘들었어요. 그럼 다시.
the right brain drives me insane. Don't lie, don't lie, don't lie to me. Don't fry, don't fry.